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파이버로 스피닝을 해볼게요. 스피닝은 겉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집중력과 손끝에 섬세한 감각이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섬유의 길이나 두께를 조절하면서 원하는 굵기와 질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실로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을 만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보라서 옷을 뜰 분량을 만들지는 못하고 한 탈의 분량을 만들어서 위빙으로 작은 프로젝트나 모자 같은 것들을 뜨고 있어요. 뜨개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뜨개의 재료인 실을 만드는 스피닝도 꼭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사무실에 가는 날이라 펩시가 유치원에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침 산책을 안 가도 되는 아침이라서 여유롭게 뜨개를 할수 있는 아침이에요. 저번 영상 올리고 나서 친한 뜨친들이 이 목도리 이렇게 뜨는 거 하루에 몇 단씩 뜰지 계산해서 뜨고 있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해야 재밌는 거라니까요. 아, 참. 퇴근하고 펩시 유치원 근처 가든 센터에 꽃을 사려고 들렸습니다. 사실 저는 꽃 사는 거 낭비라고 생각하고 꽃 선물 받는 것도 돈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차라리 과자를 사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작년쯤부터 꽃을 주기적으로 사보고 있어요. 이유는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이 꽃을 좋아하고 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꽃을 사다 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유학생 때는 이런 곳에 돈을 쓸 여유가 없었는데 지금은 살수 있는 어른이 되었으니까 자기 보상 심리로 사보는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꽃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왜 꽃을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택배 미쳤나 봐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시켜가지고 주말 있었고 월요일 날 배송됐는데 오늘 수요일인데 도착했어요. 덴마크에서 오는 건데 왜 이렇게 빠르죠? 원래 일주일 걸렸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죠? 오늘은 2주차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주 시작.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만큼 떴어요. 화요일 날 이만큼밖에 못 떠가지고 어제 이제 수요일 날은 사무실 가는 날이라서 집에서는 뜨개를 못 하고 그 출퇴근할 때 남편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옆에서 쫌쫌따리 열심히 떴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못뜬 것까지 다 채워 넣어가지고 150단 1주 차에 150단 떴으니까 3일 떠야 되니까 60단, 210단이잖아요. 210단 떴습니다. 오늘은 오설록의 세작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어제 니포올 실온 걸로 페스톤을 했고 경사뜨기 이제 딱 끝났고 이제 암홀까지 패턴대로 뜨면 됩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컬러가. 예쁘다.
Many things did I delight about Adam when I never saw him across the crowded bar of the urban theatre in London, aside from his lack of empathy. I just come out of an incredibly dull future of left from conference and needed a drink far more than he or barman realized. I'd been sitting at the bar for like eternity. Good morning. 새벽에 일어나는 정신나간 강아지 때문에 강제로 모닝 미라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시 반쯤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비스포크 핀이 도안으로 만든 모자 쓰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뭐 개뿔 안 보여서 남편이 옆에서 라이트 비춰줬고요. 뭐 개뿔 안 보이지만 야광 컬러랑 야광 공으로 공놀이 중입니다. 외뜨개 로그에 풀떼기 이런 거 나오나 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카메라 새로 사서 뭐든지 찍고 싶은 욕구가 가득해서 그렇고요. 시간 지나면 알아서 안 할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참아주십시오. 주말 루틴 착즙 주스와 착즙하고 남은 걸로 펩시 간식 만드는 걸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뜨개만 하기로 해서 진짜 뜨개만 했고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종일, 일요일 한 점심 때까지 해서 한 뜨개 한 20시간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블 가디건 앞뒤 뜨고 합치는데 2.5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목도리는 캐스트온부터 해서 이번 주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뜬 상태고요. 지금까지 270단 뜬 상태입니다. 동시에 말하고 싶어요. 답답한 거 싫어하고 그래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는데 Thank you.